마지막 땡스기빙데이 한가위 더 예능 계속된다. 1번 2 목소리 쎄 소리가 더 쎄지. 소원 치료 좀 받으셔야 돼요. 쎄 도시락통 긁는 거랑 똑같아. 친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의 대명자 한가위 출석을 맞이해서 오래간 만에 고향 집에서 어수선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어릴 때 놀던 동네에 놀러 가고 그리고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요. 네. 그리고 또 성민도 믿으면서 네네. 우수한 떡국한가로 뚝딱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떡국은 설날 아니에요? 떡만둣국. 떡국 설날. 떡만둣국 아니에요? 설날입니다. 성편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성편이죠. 아, 떡 원래 근데 떡국도 먹잖아요. 떡국을? 추석 때 떡국 안 먹나요? 집안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추석에도 떡국을 먹고 왔습니다. 아, 예. 예. 저는 먹고 왔어요. 아, 저도 저 떡만둣국을. 예. 예. 그래 MC가 저 엊그저께 멘트 80%가 그냥 먹는 거야 어째. 자신을 찾았다라는 우리 그 1박 2일 네. 1주년 여행을 따랐지만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추석을 또 두 번째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또 뭐 1년 만에 이렇게 높아질 위상도 있고 또 여러분 고생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원래 보너스도 주지 않나요?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와, 우리 거를요? 예, 여러분 여섯 분한테 우리를? 아니 근데 왜 선물들이 다 달라요? 맞아.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요?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요? 나눠 가지라고요?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어, 이거 좋은 거야. 아, 잠깐만. 아유, 밀지 마세요. 아유, 밀지 마세요. 아, 밀지 마세요. 아, 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똑같이. 몰라요? 복불복으로 갖는 거예요? 다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 뭐 선물이니까. 오, 고맙습니다.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 근데 일단 이거 내 거는 굉장히 무거운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어, 내 거, 제 거는 두 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안에? 수고라님 먹고 배다 배. 저랑 바꾸실 분 있어요? 아니 없어. 봐봐. 아니 자신이 뽀뽀를 한번 보자. 어떤 선물이? 우와. 사과랑 배. 사과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야 궁금해. 이거 완전 와, 고급 사과다. 어? 참치다. 참치다 이건. 진짜 참치다. 내 거 참치야. 내 거 참치야. 내 게 참치야. 아 참. 어? 와. 어? 와. 건들지 마. 어, 저 대박이다. 가만 있어. 고기다. 저 가만 있어. 내가 고등어야 고등어. 간 고등어. 형 착한 있어. 어? 고기다. 건들지 마. 아, 안 건드려. 안 건드려요. 국산. 건들지 마. 아니 구경만 할게. 아니 구경만 할게. 와! 야, 너, 와! 양념갈비! 와! 이거 손바닥에 꼬부 진짜 맛있네, 이거! 우와! 아니, 이거 상하지 말라고 얼음도 들어있어요, 형. 갈비 정육! 우와! 이건 양념! 찜! 갈비찜! 야, 그럼 이거 가져가지고! 어? 엄마 줄, 우리 엄마 줄 거예요. 오늘 다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다 같이 먹는 거래, 회식이다. 야, 너 몸에 지방도가 너무 높아, 너는. 나랑 바꿔, 김이랑. 야, 저거 단디 딱 해라. 그거 포장을. 그 안 놓고로 여기 안 놓고로는 뭐야 안 놓고로 좋아 자 오늘 여러분들이 떠날 저희들이 1박 2일 떠날 추석 특집 우리 그 소환 계절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행 떠날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일단 덥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오늘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자꾸 되게 초조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할까봐 우리가. 예. 대답해요. 잘해요. 대답하고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야, 나 호동이 형 평 갈랐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만. 나 그거. 나 승기랑 물고기 잡아온 사이에 그렇게 일이 다 벌어져 있었는데. 오. 와. 네. 근데 수근이 형을 왜 욕먹는 거야? 그 중심에 제가 있었대요. 전 안타까웠던 게요. 네. 게시판도 뭐 중요합니다. 참조를 해야 되는데 살면서. 예, 그렇죠. 거기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나대지 말라고요. 제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나대지 말라고. 다시 또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걸 때려주고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 기다리고 있어요. 이수근 네가 나대고 나서부터 1박 2일 재미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저 나댄 적 없거든요. 이제 조금 얘기하기 시작한 이제 옹알이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뭐라고 하시니까 자! 이 우렁찬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 네. 이 우렁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먹거리가 풍부한 곳 오늘 저희들이 떠날 여행지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죠
배추! 우리 배추가 살아 숨쉬고 1박 2일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배추? 이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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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짝입니다! 티벳의 험난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곳에 참외고도가 있다면 네. 우리나라에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배추고도가 있다고 합니다. 배추고도? 참외고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참외고도 뭔지 알아요? 참외고도 사투리 아니에요? 이름 아니에요? 네? 참외고도. 참외고도 사투리 아니에요? 무슨 사투리요? 야, 저 차 막아도 와, 막아도 와. 중국과 티벳을 잇는 험난한 산맥 예. 이제 서로 그 물물교환하고 하는 그 험난한 계곡을 참하고도라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리를 물물교환을 위해서 왔다 갔다. 예예. 예. 우리나라도 우리가 갈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와. 그만큼 아름다운 곳 그리고 험난한 협곡을 깡끗해 볼 수 있는 곳이 그야말로 배추고도. 네. 저희들이 귀내기 마을로. 귀내기. 귀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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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귀내미 마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네. 감독님. 네. 우리가 기내미 마을까지 어떤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차 타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또 문제? 예? 차 타고 찾아가시면 된다고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네. 여러분이 1년 넘게 하시면서 이미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셔서 이번에 특별히 마을 이름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차에도 내비게이션을 뗐거든요. 지도만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기내미 마을이 어디 있는 건지 어느 도에 있는지 찾아내신 다음에 기내미 마을? 정해진 시간까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내미. 못 가면요? 못 가면 기내미 마을이 해발 1100곳이거든요. 강원도 산간에. 1100? 6명 전원 야외 취침. 아니 1100m 고지면은 거의 겨울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는 가을이어도?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추운데? 네, 산간지방 정말 추워요. 제 시간에 도착을 하면요? 선생님, 제 시간에 도착을 하면요? 선생님, 제 시간에 도착을 하시면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두 분 하나씩? 아니요, 여섯 분 모두가 합해서 소원 한 가지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아, 정해진 시간이 몇 시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답사했을 때 보니까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와, 우와. 4시간 반? 내비게이션을 동반된 상황에서 예예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5시간 드릴게요. 헌팅하러 갔는데 그 장소 헌팅하러 가는데 4시간 반 걸린 것을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5시간 만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뭐 우리가 나대요? 우리 안 지려요? 찌릿찌릿하고 주린질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그럼 보너스 찬스를 좀 드릴게요. 보너스 찬스? 여러분이 가시다가 네. 만약에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네. 뭐 길에서 만난 예를 들어 시민들과 대결을 하셔서 네. 이기시면 호동이 하면 되니까 한 번 이길 때마다 한 시간씩 시간을 연장을 해드릴게요. 지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민들과 게임을 하면 저희가 네. 시민분들한테 늘 고마우신 시청자분들인데 그렇죠. 또 이런 풍요로운 향과의 날 이거 드리려고 수는 없잖아요. 게임할 때마다 여러분이 받으신 추석 선물 세트 하나씩 걸고 봐요. 이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다 그래요? 자, 지금이 9시 5분인데요. 9시 10분부터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우리가 그 6명이잖아요. 네. 대결 6번 할 수 있잖아. 네. 그 KBS 출근하시는 분 아무나 만나서 대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부터. 어, 여기서부터. 걸고 가자고요. 여기서부터. 오. 한 시간 걸고 가죠, 한 시간. 일단 첫 판 도전하시겠습니까? 바로. 네. 커피 걸고. 하지 뭐 그러면. 커피 걸고. 우리 일단 지금 고기를 맨 마지막에 걸자고. 그건 맨 마지막. 지금은 왜냐면 1100고지에서 배추 그러니까 3, 4번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지금 왜냐면 다 업무 시간이 지대서 직원분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어디 한번 봐. 아, 저 한 명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술대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열한가족의 팀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FM대행진. 저, 그러면 저희들과 지금 있고, 우리 한 가지 특집을 찍고 있는데, 1박 2일에서요. 예. 한번 저희들과 간단한 대결 한번 하시겠어요? 아, 좋죠, 예. 자, 빨리 불러내셨어요. FM 대행진은 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출근길에 우리 또 청취자들의 헛 모닝 파트너 전현무. 아, 예. 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연예계 중계 또 그야말로 그 재미와 네. 정보를 또 재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막 마이크 대고 들이대면 그렇게 피하시더니만 이렇게 또 저를 또 인터뷰를 하시네요. 예. 영광입니다. 비록 제가 세월이지만 형사났네, 형사났네. 아싸리가 오네. 기훈이는 재기야. 재기야, 재기. 재기, 자기 잘하세요? 아니, 잘못해요.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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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없습니다. 연습, 연습, 연습. 딱 걸어, 바로 한 방에. 잡기 없고. 자, 손님, 손님 먼저. 잡고 끝이야, 가위바위보. 손님 먼저. 이렇게 위험부담 없는 거는 관리해야 돼. 가위바위보! 아, 진짜 먼저 아니야. 진짜 먼저. 진짜 먼저. 아, 왜 먼저 하려고 그래요? 아, 이기면은 꼭 먼저 하는 스타일이 되게 연습 없대. 연습 없어요. 준비. 네, 카메라 보고 오세요. 아, 연습 없습니다. 네. 한 번은 잡을 수 있어요. 도전! 도전! 하나. 끝이네. 세 개. 세 개. 하나. 끝이네. 세 개. 세 개. 야, 저질. 야, 뭐야? 예능 공부하시는 분 맞네. 저질. 자꾸 막장 하수다. 와, 이거 참. 세 개야, 야, 야. 네 개만 참 돼, 네 개. 네 개만 참 돼. 설마 두 개 하면은 대박이야. 1박 2일에서 수없이 제길 차왔다. 아, 이런 거 갈비 걸었어야 됐어. 아유. 자, 갈비 걸어도. 도전, 도전. 바람이다, 지어라, 바람. 자, 한 시간 확보를 해야 돼, 한 시간 확보. 도전. 하나, 둘. 뭐야? 내 신발이 여기가 구멍이나 있잖아요. 여기 맞은 거야. 말도 안 돼. 이거를 두 개 찼어? 뭐야? 별 다르지 않네. 아니, 쟤네 아나운서도 우리가 KBS를 책임지고 있는 아나운서로서. 그야말로 좋은 정보, 네. 그리고 아주 활기찬 웃음을 제드리시고요. 네. 그야말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예, 예, 예. 진짜요? 예. 수련님 특별 안 드려드리죠? 안 줘도 돼요? 예. 드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재료 많아서, 와. 한가위 출제 1박 2일. 자, 아름다운 기름이 말로 따라합니다. 1박! 예! 예. 차 빨리 가야 돼, 차 빨리 가야 형, 저 초등학생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 보낸 팬레터인데 재밌는 거야? 얘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뒷담화를 당한 거야. 우리 뒷담화를? 어? 내 팬인데 다섯 명 다 싫어. 와, 기대된다, 와. 형은 안 하고요? 아니, 해봐봐, 해봐봐. 장진영이, 안녕 형. 나는 초딩 1학년인데 형이 너무 좋아. 이수근 정말 유치해. 진짜 그런데다가 왜 형한테 밥을 주고 있어. 아, 승차
지원은 초딩이라서 인생이 고달픈 것 같아서 싫고 바가지가 작다. 강호동은 뚱뚱해서 싫고 김씨는 앞머리도 잘 들리죠. 네. 김씨는 거지 같아서 싫어. 깼어 심지어 깼어. 그 한마디에 그 맑고 순수한 초등학교 1학년이 바라본 시선이 정말 순수한 1학년. 형님 우수 형님 현재 공주까지 이거 뭐라고요? 야 호동이 형 나도 몽이처럼 한번 듣고 별로 안 좋은데 한번 해주세요. 뭐? CD 있어요? 마스터 예 나왔어요. 있어요. 몇 년 만에 앨범. 와우. 2년 계속 들어요. 예. 뜨거운 간장 김치 뉴 뮤직. 어 근데 밝아요 형. 밝아. 잘 찍어 제목이 우주의 눈물이에요? 비눈물. 제천 그쪽 지난 거예요. 제천 시 지난 거 영월 쪽 가는데. 어 정상적이었다면 2시 10분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저희가 1 시간 또 딸렸잖아요. 네, 한 시간 저희들이 그 딱지 찍을 통해서 저희들이 MC 뭔가 하려고 그러지 한 시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1 시간 남았잖아요. 네. 이걸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고 와서 알겠지만 지금 오히려 한 2 시간은 더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 지금 우리가 이제 남은 선물이 몇 개밖에 없잖아. 예. 두 개. 두 개나마 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그럼 두 시간 다 이기면 많이 2시간? 맥시멈 두 시간을 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도착 거리가 41km고 예정 도착 시간이 3시 47분. 한 시간만. 어? 지금 거의 다 왔어. 한 시간만 좀 벌면 되는데. 아, 거기서 또 내비가 돼? 응. 네 휴대폰으로? 기내미 마을까지 어떤 식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차 타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니, 기내미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나오나요? 차에도 내비게이션을 뗐거든요. 지도만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기내미 마을이 어디 있는 건지. 아니, 거기서 또 내비가 돼? 응. 네 휴대폰으로? 응. 오 대박이다. 41km야. 아직도? 41km 남았다. 형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죠? 한 시간만 몰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15분 남았다. 그럼 둘 반쪽에 한 방에 얘기 들을 때 답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어 학교? 학교요? 네. 고고고고고. 자죠 자죠. 얘들아! 학생 여러분!
수업 다 끝났어? 수업 다 끝났어?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예. 수업 다 끝났어요? 수업 다 끝났어요? 수업 다 끝났어요? 자, 올라갑시다. 다행이다. 수업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 수업에 파괴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큰 인터뷰 아니면 가볍지? 가볍게 잘해요? 우리 선생님이랑 그리고 우리 MC봉이 내기요?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이기면 선생님이 이기면 이 선물을 가져가고요. 네. 우리가 이기면 이 선물을 우리가 가져가요. 네. 누가 이길까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길 것 같아요? 네! 센터 배 앞서 다시고 지금 남은 시간 몇 분입니까? 남은 시간 정확히 6분. 자 이제 남은 시간 6분입니다. 형이 하세요. 형이 아까 기운 좋았어요. 기운 좋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기운 좋았잖아요. 연습은 했어요. 연습 없는 거예요? 연습합니다.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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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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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가이 가이 우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과일 까먹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 아니, 그냥 과일은 진짜 우리 한 시간 주신 예, 의미에서. 맞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선물할게요. 아, 형 사이드 푸신 거예요? 선생님! 내 뒤를 다시 해요! 마지막 가위바위보! 아, 떠졌어 나한테! 아, 저 선생님 너무 좋으시다. 얼굴 인상이 시골형이셔서 그런가. 너무 있을 거예요. 저 뭐 자회전 아니었어요? 어 태백 자회전인데? 아니야. 진짜? 어. 자회전이었어. 아유 태백 자. 이제 말을 해줘야지. 아니 형 이점 좀 보고 가야 돼. 안 봐? 이점 안 봐? 형 나 되게 길치란 말이에요. 아니 형 그 아니 운전 때는 왜 자꾸 제가 운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운전한다 그랬잖아요. 야 승훈이가 나한테 부탁했는데 어떻게? 차 돌릴 때 없잖아. 길을 덮어. 아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야 게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는 안 돼. 시간 모자라, 10분 모자라. 막판에 그냥 바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위바위보 해도 하면 안 되나? 형 우리가 여기 도착 시간이 4시 15분으로 돼 있는데 5분만 단추가 정도로만 달리시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거든요. 안 돼, 그래도 아까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규정 속도도 안 지키고 있어 지금요. 우리가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약속을 임무를 완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500m 앞에서 자회전이. 자회전이다. 야 뒤에서 지금 우리 자회전이 깜짝 놀랄 텐데. 그죠? 어떻게 자회전이지? 여기 자회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기 맞아요? 예, 어. 네, 여기 맞네요. 네. 비가 내비게이션인데. 예, 형님 죄송해요. 어? 뭐야? 어? 시간 먹어 시간. 충분해요. 충분히 18분 정도 남았다. 잠깐만요. 거의 다 왔거든요. 17km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꼭대기인가 봐요. 꼭대기인가 봐요. 여기서 더 꼭대기. 야. 아니 그래 1100 고지니까 요 산책 올라가야 되겠지 이제. 저 그냥 민가에 들어가서 시간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좀 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돼. 아, 일단 내려가 보자. 검문소. 아, 형 미치겠다. 근데 딱 10분 남았어. 딱 10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보지도 않는데 이게. 야, 다음 누구 다음 묵집바로 할래? 누구 가위바위보 할래? 묵집바로 할게요. 태백 경찰서 보이는데? 경찰서 가죠. 경찰서. 경찰서 가서. 어. 그 경찰서 아저씨랑 귀내미 말도 물어보고. 뭘 하던 같이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경찰서 공고. 이런 때 관공서가 최고야. 왼쪽.
여기요. 아, 형. 마을 방 경찰서요. 빨리 내려. 누구 닦인 거 아이가? 계시다. 새벽 경찰서. 새벽 경찰서. 사서. 사서. 쌤이 이번에 그 추석 때는 이제 그 고향이 아니라서 여기 고향이십니까? 예, 고향입니다. 아, 고향이세요? 네. 아, 그렇죠. 여기서 혼자 지금 계시는 겁니까? 예. 여기 혼자서 이 찍기들하고 왜 이렇게 하세요? 외로워서. 뭐 의미가 있어요. 위해서는. 예. 아, 지금 저희들 말이죠. 지금 4시 10분까지 저희들이 그 기네미 마을. 기네미 마을로 가야 되는데요. 예.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서 한 차로 10분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이게 고기거든요. 예, 아이고. 고기를 들려고 온 게 아니고요. 쌤, 혹시 제가 한번 가져오면 잘하세요? 보통은 아닌데. 묵집바도 잘하세요? 예. 잘하시네. 자. 수근이지. 수근이 한 번도 안 했어. 수근을 마지막 볼모로 자기가 잡힐 수 있으니까. 네? 지원을 한번 나서라. 지원이 형 한번 지원아.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한 번. 아, 경기도 투어 때도 괜찮아요. 경찰관이 약해져. 도전! 자, 도전! 은지원 씨 도전입니다. 진짜 5분 남았어요, 5분. 진짜 5분. 지원아 해라. 가이! 바이! 아! 됐어. 자. 타임! 몇 분 남았어요? 자, 정확히 4분! 4분! 4분 남았거든요. 아, 숨자. 저기 시계 보여드릴게요. 4분. 4분. 집중. 빨리 집중해. 이기기만 하면 여유 있어요. 파! 아! 파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아, 자, 편안하게. 하나! 하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묵! 아! 다시!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묵! 아! 와,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와, 죽인다. 하나, 둘, 셋! 묵! 2분 충분해. 2분 2분으로 충분해. 묵!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파! 파 공격. 묵! 와! 빨리 파! 빨리 시작하자. 저리 시작하자. 하나 둘 셋! 파! 묵집밥 다 야, 15초 남았다. 여유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1박 2일 TV 갑자기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뭐죠? 실례 되신 거. 예, 저희들 무례한 행동이 아닌 거 모르겠습니다. 무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바로, 저기 여기는 그 유인들이 왕래가 좀 분문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리운 곳입니다. 아. 정말 고맙고 영광입니다. 우리 선생님 사람이 그리운 곳에 우리 선생님 한번 알아듭시다. 우리 1박 2일 1박 2일 신난다. 잠시만요. 신난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오다가 여러분을 두 번이나 놓쳤잖아요. 뒤따라오다가 저희가 답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길을 잃어서 헤맸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찾아오셨어요? 감이죠, 감. 진짜로? 아무도 어느 순간부터 저희 차를 안 따라오더라고요. 만약에 핸드폰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해서 지도를 찾아보셨다거나 하셨으면 저희가 유무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와, 오프닝 때 카메라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휴대폰이 안 돼. 그러면 지금 검색해서 오신 거네요? 아니죠, 할 수도. 근데 여러분이 보니까
저희도 못 찾을 정도의 길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셔서 저희가 뒤따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전기 속도로 시켰습니다. 네,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쓰신 건 맞죠? 네, 썼어요. 맞죠? 경찰 선생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애초에 계약을 어기고 중간에 각각 의뢰 단계에서 밥을 속이고 계약금 받으셨어요? 문서 계약이 있어요, 문서? 밥을 속이고 아니라니까 그건 진짜 맹세하고 여기까지 20명이 다 행위 알아서 운전하고 왔어. 그런 거죠? 두 번 못 자, 들어봅시다. 사기하는 거는 그렇죠. 재산을 그렇죠. 재산에 자기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예. 또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줬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데 네. 이거는 제작을 위해서 조그마한 그 뭐 변칙을 썼다 그래서 네. 뭐 범죄가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말하려고 그런 건데요. 우리도 보고 있어요. 리얼이에요. 그래요. 범죄는 아닐 수 있죠. 네. 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사기나 단어를 너무 나쁘고 단어를 쓰지 마세요. 사기가 뭡니까? 제가 설마 여러분을 뭐 감옥에 넣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여러분이 저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까지는 내비게이션 안 보시고 성실하게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아무래도 잠깐 참고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 경찰 선생님 여기서 기네미 마을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죠? 약 승용 차 번호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내지 15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핸드폰 압수한 상태에서 어떤 시민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이정표만으로 10분 안에 기네미 정상에 깃발을 꽂으시면 그때는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인정해드릴게요. 지금 주문 안 해요? 저희들이 전원기업 발휘하라는 거예요? 마을까지가 10분 정도 내지 15분 그죠? 걸리고 올라가는데 네. 더 올라가는 데는 또 한 10분 정도 우와 그럼 정확하게 20분 13분 아니 그 가능한 시간을 드려야지 그 가는 데만 해도 15분 정도 걸리죠 제대로 걸리셨습니다 정상까지 또 15분 정도 걸립니다 30분이 걸린 데인데 지금 최소한 30분을 두고 찾아가려 해도 이게 가능할 건데 소고기다 소고기다 저, 맨날 우겨. 아니 초행길인데 30분이 우리 아는 사람도 30분이 걸리는데 예. 초행길에 30분도 안 주면 그거 못 찾아. 아까 비디를 봤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정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기네미 마을의 입구를 지나서 네. 대추밭을 따라 난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추밭. 가장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네. 기네미 마을의 정상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앞에 깃발을 꽂는 시간을 최종 도착 시간으로 정하시고요. 네. 20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떤 한 시간 없어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셨잖아요. 근데 미가 찍힌 거지 기네미 마을이 찍힌 거지. 너는 그런 거 하지 마라니까.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밉상을 쓰더라고. 여기 다 좋아해 주셨네요. 그것 때문에 진짜 웃긴다. 그럼 20분 아니다. 주시는 거예요? 20분이면 깔끔하게 20분이면 해볼만 합니다. 서로 간에. 봐봐요. 22분.